자주 오세요? 정선에 1년에 한두 번씩 와요. 아, 옛날에 내가 네. 그 강원도에서 네. 이제 공중 보건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앰뷸런스 타고 오죠. 네. 와, 그러면 정선이 길이 이래 그냥. 맞아, 맞아. 자자자자, 좀 이상하다 이거 길이. 어, 꺼졌다 그런데요? 그 말씀하셨던 아리랑 고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조짐이 보이는데 이거. 이제 시작되나 봐요. 갑자기 원장님 창렬 당하시는 거 아니야? 꽉 잡고, 꽉 잡고. 내가 근데 감독님 일부러 더 그러시는 거 같은데. 험난하게 굽은 산길을 닮은 엄마의 인생길.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옥순 엄마가 마당을 분주히 오갑니다. 좀 떠가지고 갈까? 물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굽은 허리 탓에 물통을 옮기기도 쉽지 않은데요. 낡은 보행기에 물통을 싣고 비탈길을 오르는 엄마의 모습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자칫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인데요. 아, 이제 좀 세워가지고 가야겠다. 좀 세워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힘들게 엄마는 어딜 가려는 걸까요? 요 달기 있어요. 예, 달기 한 서너 마리인데 그 모이 갖다 주러 가느라고 뭐라고. 달기 없애야 되는데 다리가 아픈데 짜들배기를 솔로 가지고 못하겠는데. 안 주면 굶어 죽을 거고. 산비탈에 있는 닭장. 엄마가 매일 비탈길을 오르는 이유입니다. 이웃에게 토종닭 한 쌍을 얻어 키우기 시작한 것이 4년 전. 그동안 새끼를 쳐서 수가 많아지는 바람에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늘었습니다. 어머니, 얘네들이 알은 나아요? 아, 요 두 개 나란. 어, 아, 두 개 났어. 저. 어디, 어디. 저.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요 오늘 금방 났다. 와. 하나 드려볼까? 와, 보행기에 쓰임새가 많네요. 닭반찬 생겼네요, 어머니. 보리 가져가면 올라왔다가 몇 번씩 세워가지고 또 갖다 주고. 그러잖아, 뭐 쥐도 지난해나 뭐 어떻게 하고. 밥을 못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옥순 엄마에겐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일상입니다. 힘들다면서 심없이 움직이는 엄마. 방 안에 있으니 답답해서 못 있겠어. 아파도 개 나와야지.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모종을 하나하나 줄 맞춰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엄마.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됐어, 갑시다. 갑시다. 다 심었네. 다 심었지, 갑시다. 그날 밤. 종일 분주했던 엄마가 이제야 허리를 펴고 누워봅니다. 아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휴, 눈 놓으면은 허리보다가 이 다리가 더 아파요. 다리가 들이치고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어. 조금 눈 놨다가는 또 깨켜서 다리가 뽀득뽀득해지니 배 주물고 가지고 또. 밤이면 더 심해지는 통증. 엄마는 언제쯤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고구마가 이런 것 같다. 나 이게 되겠나? 살라 할지 모르겠다. 그게 고구마야? 어. 보행기 하나의 의지에 또다시 밭으로 향하는 엄마. 아들을 시켜 비닐을 미리 씌워둔 덕분에 한결 수월합니다. 몸에 밴 오랜 습관처럼 땅을 일구는 엄마.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이었지만 엄마는 그 이상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인생을 다 했어. 아이고 다 심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아유.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좀 행복했던 시절이 있을 것 같은데. 시방이 최고 좋은 때야. 내가 아파서 그렇지 최고 좋은 때. 불 좋지, 물 좋지, 화장실 집안에 다 있지. 그게 좋은 거야. 시방 내가 꽃방석에 앉아. 아파도 몸이 아파도.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그래서 내가 시방, 아, 내가 시방 최고 호강한다. 이러고 살아, 내가. 지금보다 좋았던 시절은 없었다는 엄마. 아이고, 이제 다시 가자. 아이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뒤늦게 찾은 행복을 붙들고 싶습니다. 봄날지기는 어디쯤 왔을까요? 아이고 예쁘다. 집도 깨끗하고, 어 이거 봐. 화장에다 꽃 심은 것 같아. 네. 너무 예뻐요. 여기다 심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우리 어머님 댁이래요. 아~ 우리 어머님이 석자, 옥자, 술자. 네. 어머님 맞죠? 어? 어 우리 어머님 지금 저기,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신가?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봐. 어머님이 아래 긋잖아. 어머니 저 안 와요? 이제 안다고 했잖아, 내가. 아이고, 이제 봐서 반가워. 한평생 가족의 밥상을 차린 엄마를 위해 오늘은 봄날지기가 마지막에 한상을 차렸습니다. 야, 불 아주 잘 익혔네. 금방 올라오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거지? 오랜만에 나온 거지? 아, 18년 만에 처음 나왔다니. 그 난기 좀 해놓은 이런 거 그런 일이 컸네. 여기 나무들이요? 그럼. 요거만 하겠어요? 그럼 좀 해놓은 거. 근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컸어요? 그럼 컸지. 어머나. 18년은 커봐. 20년은 컸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두 번이나 변하는데. 또 고기 구워줄 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고기 구워지는 동안. 오늘 나 이렇게 좋은 인싸. 아이고. 엄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손 이렇게. 고기, 고기, 소고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기, 고기 이렇게. 고기, 고기, 소고기. 고기, 고기, 돼지고기. 오늘따라 고기가 땡겨요. 그대는 대박장이에요. 자꾸만 생각이 나요. 하트 사탕, 사탕, 사탕. 그대는 사랑이에요. 유일한 직업. 그런데 나 또 먹을 게 많네요,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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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됐다, 됐다, 됐다. 가만 있어, 어머나. 어머나. 내가 한 잼 싸줘 보자. 맛있겠다. 야, 약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마시셨네, 잘 마시셨어.
며칠 후 엄마가 서울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엄마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검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허리는 협착증이 있고요. 조금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좀 저리고 딱 그럴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허리 근육이 많이 약해요. 그 근육들이 튼튼해야지 이제 꼬꼬리 설 텐데 그 근육들이 약하니까 힘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넘어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엄마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의료진의 협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그 서옥순 어머님은요 허리가 거의 90도로 이제 꺾여 있고 또 허리 통증 때문에 거의 뭐 잠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쭉 펴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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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떠세요? 이러면 멋있어. 힘들어요? 힘드죠.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하지정맥이도 엄청나게 심하신 여기. 이게 막 파랗게 줄들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맥류가 있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아유. 많이 안 좋으시고. 네, 많이 안 좋으시고. 검사 진행했는데 일단 엑스레이 상으로도 S자로 이렇게 허리가 꺾여져 있는 그런 측만증이 관찰되고 관절 사이에서도 관절염, 소견들 관찰되고 있습니다. 근육들이 약해져 있는 상황과 협착증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는 그런 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뒤를 보면 다리 뒤를 보면은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좀 심하게 눈에 띌 정도로 심하시거든요. 초음파를 해보니까 좌측 소복제 정맥에 굉장히 심한 역류가 확인이 돼서 이 혈관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혈관에 이제 역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존적인 것만으로는 좀 완전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운동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저희 어머님은 특히 운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세요. 이제 골반 근육 그리고 보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걷는 근육을 좀 충분히 재활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보행 운동, 근력 운동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꼬리뼈 부위의 신경 통로를 따라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 성형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다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하지정맥류 시술도 진행되었는데요. 엄마는 오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기구를 이용한 전문적인 재활 치료도 진행되었습니다. 아이고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한 올바른 걸음걸이부터 다시 배우는 엄마. 괜찮네. 괜찮아. 꾸준한 재활 치료가 절실합니다. 이 왼쪽 안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 있어요. 걔네도 많이 약해져 있어서 이거를 그쪽 부분에 부착하고 운동 진행할게요. 8, 그렇죠. 엄마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재활 치료가 진행되었는데요. 엄마는 과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조치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허리 펴진 것도 좀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일어나서 좀 걸어볼까요? 오랜 시간 치료하지 못한 허리 통증 탓에 엄마의 허리는 점점 굽어만 가는데요. 그랬던 엄마가 꼿꼿이 섰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이제 보행기에 의지하지 않고도 잘 걸으시네요.
수술 결과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여기서 배우신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허리 통증 없이 허리 빠진 상태로 좀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래 댕기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하늘도 보고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정선 장터거리도 가서 장도 보고 나 정상 가면 아주 춤출 테니 엄마의 봄날을 응원합니다.